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이 회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레슨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릎을 과하게 돌리고 그러면서 팔은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이렇게 공을 치긴 하는데, 사실 이런 스윙을 뭐 샬로잉 스윙이다, 그리고 뭐 GG 스윙이다, 예전에 뭐 유행을 했었었죠. 근데 저는 이런 스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절대 아니에요. 이런 스윙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왼벽을 꼭 생각하고 왼벽을 세워 주셔야 되는 훈련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공을 쳐 볼게요. 자, 와서 무릎을 돌려서 이렇게 칩니다. 자, 그래도 공이 잘 가죠. 사실 이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골프 스윙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내가 골프 스윙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양을 잘 만들어도 이 공을 정확하게 컨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먼저 그 전에 왼벽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왼벽을 만들자. 예를 들면 우리 그 올바른 임팩트 모션, 우리 제가 지금 이렇게 멈춰 보면 이렇게 왼팔이랑 왼다리가 지금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 있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K자인데 역 K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 모션이 어떻게 보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떻게 보면 유행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윙이 이제 무너지고 컨택이 안 나오니까 보상 동작을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지금 이렇게 왼벽을 만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왼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클럽 헤드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여질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탱탱볼이에요. 이 탱탱볼을 내 다리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골프 스윙 하는데 임팩트 모션에서 멈춰 보니까 이렇게 나는 체중도 오른쪽에 있고,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스쿠핑이라고 하거든요. 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공을 치고 있다면 절대로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걸 멈춰 주셔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멈추라고 해서 이게 뭐 이렇게 막아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자, 절대로 지금 자꾸 돌리시면 안 돼요. 그럼 계속 무너집니다. 체중은 계속 뒤로 오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 볼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완전히 터트려 준다 생각하고 쪼일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쪼이는 게 아니고 위로 해서 쪼여 줄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볼을 위로 쪼이는 거예요. 위로 쪼여 주시고, 지금 제 하체 모션을 딱 이제 보면 저는 절대로 허리를 돌리려고 하거나 골반을 돌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니까 골반이 지금 돌아가 있죠. 그리고 제 오른발을 보면 이렇게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딱 찝어지는, 발레할 때 그 포잉 동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동작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이 올라가서 이 공을 터트려 준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팔로우에서 멈춰 봤는데, 자, 왼벽이 딱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리가 펴지니까, 자, 내 골반이 이렇게 비껴져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방금 여러분들 돌려라와 비껴라의 그 말의 표현을 좀 달리 했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절대로 돌리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몸은 앞으로 비껴져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생각할 때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팔도 이제 피는 게 아니고 늘려라 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등의 움직임으로 팔이 늘어나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지금은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리지 마세요, 비껴져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열립니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단 너무 어렵게 어떻게 와서 지면을 밟아서 어디서 돌리고 또 얼만큼 열어야 되고 이런 거보단 일단 가볍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면 이 공을 한번 터트려볼까? 이런 동작만 취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 이런 기억을 자꾸 할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런 기억을 하는 것보다 무너지는 이런 기억을 자꾸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때려볼게요. 자, 백스윙 갔다가 터트려준다. 그러니까 이 클럽 헤드가 훨씬 더내몸 앞에서 잘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자, 우리 몸을 보면 있죠. 바이킹과 저는 항상 똑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바이킹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올라가듯이 약간 U자 형식인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이렇게 U자 형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백스윙도 좋고 임팩트 구간도 좋았는데 치기 직전부터 치고 나서 이제 피니시까지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끝까지 잡고 있고 뭔가 몸을 계속 돌리려고 그러죠. 머리는 끝까지 잡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죠.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이 잘 맞았어도 여러분들 몸은 계속해서 불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왼벽을 이제 만든다고 해서 왼 무릎을 이제 폈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 명치 혹은 배꼽이 갑자기 하늘을 보면 안 돼요. 정면을 봐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그 흔히 얘기하는 배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드레스 때 어떻게 돼 있죠? 내 명치는 45도 아래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명치의 위치는 유지하고 왼벽을 세워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배치기가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이죠. 벽은 만드는데 내 명치는 계속 45도 아래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벽을 만드시면 안 되죠. 자, 그래서 공을 치고 이렇게 계속 45도 아래를 보고 있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벽을 딱 만들어 주시면 이 볼이 터져 나갈 듯한 어떤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이 말랑말랑했던 탱탱볼이 갑자기 타이트한 탱탱볼로 바뀝니다. 왼쪽 골반이 열리려면 혹은 비껴지려면 내 왼쪽 무릎, 예를 들어 왼쪽 벽이 나와야 된다. 벽이 나오면 또 그리고 내 몸이 위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클럽이 지나갈 공간이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클럽 헤드가 던져질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피니쉬가 올라오면 지금 이 허벅지 안쪽부터 엉덩이까지 이렇게 조여지는 느낌으로 밸런스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이볼 하나를 가지고 다리 사이에 착용해서 무너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그리고 여러분들 회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회전은 멈추고 이 왼벽을 먼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렇게 내 명치가 하늘을 보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45도 밑을 보면서 왼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왼쪽 골반이 어떻게 된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아, 비껴져서 나가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피니시까지 올라가시면, 아마도, 제가 하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